심텍? 심텍 옛날에 괜찮았던 종목이었는데 오,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구나. 얘도 최근에 계속 뉴스를 찾아봐야 되나? 아, 영업이익 증가했다고 실적. 아, 어닝스 플라이저네요. 아, 어닝스포가 나왔구나.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재미난 특징이 뭐냐면, 이걸 아시는 분도 계시. 이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수급매매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세력주나 뭐 작전주, 이런 애들 같은 개념이죠. 세력주, 작전주, 뭐 급등주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급등주. 이런 군이 있고요. 초보분들이나 뭐 약간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하는 이 그룹군이 있잖아요. 종목 중에서. 그리고 뭐 대형주 그룹이 있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급주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떨 때는 수급이 안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거 수급주인 애들은 수급주였던 종목들은 수급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성향. 이 심텍이란 종목도 이 어떨 때는 외면받아 수급이 안 들어오지만 수급이 들어올 때는 이 수급주로 분류돼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움직여요. 심텍이란 종목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어떤 호재, 뭐 실적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겠죠. 뭔가 실적도 호재지만 구분을 하자면 실적과 연관되는 호재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다른 호재가 나오든지 이렇게 어쨌든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급등주나 세력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실적이나 이런 호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얘들이 미리 작업을 해가지고 이미 올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호재가 나올 때 오히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많이 돌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세력주 같은 데 해당되는 얘기예요. 절대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확률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작은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 빌드업을 해놓고 자기들이 물량을 사서 어쨌든 올려놓은 다음에 개인들을 꼬셔서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이뭐 실적이든 계약 공시든 이런 호재를 띄운 다음에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인들이 초보들이 아 호재 나온다 하고 따라붙으면 거기가 고점이 돼서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네. 반면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실적 기반으로 가는 호재가 나오는 그리고 우량한 이런 수급주들은 보통 특히 이런 아까 뉴스에 팔아라서 당하는 종목들 적자 기업이 되게 많아요. 네, 적자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작전주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수급주들은 오히려 반대요, 반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런 실적의 서플라이즈 호재나, 실적 서플라이즈 호재나, 아니면 다른 그 재료, 좋은 호재 재료가 되겠죠. 만약에 그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진 걸잘 이해하셔야지 내가 그 핀트를 잘 방향을 잘 탄다는 거죠. 세력주하고 수급주하고 대형주는 다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그게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경험상으로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알지만 모른다 그러면 그게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공부하려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심텍은 호재가 오히려 어닝스 플라이즈 호재가 나올 때 내가 장을 보고 있었고 자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날 이미 나왔잖아요. 그럼 다음 아침에 시가 갭이 6.43%가 떴다고 해도 이때 만약에 갭이 이 정도 뜬다고 해도 이 실적 호재고 이게 수급주의 관점으로 움직이는 놈이라고 하면 아침에 바로 흐름을 보고 내가 충분히 이렇게 아침에 띄울 때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론 아니면 좀더 확인을 하고 이렇게 눌림을 줄때 음봉 이렇게 지지를 하잖아요. 지지 흐름을 보고 내가 들어가든지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는 충분히 베팅해 볼 확률적으로 베팅해 볼 가치가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주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적 기반의 호재가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일봉상으로 이렇게 며칠간은 쭉쭉쭉 잘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사기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여기. 대형 라인도 가깝고 대형 라인도 엄청 가깝잖아. 시가를 잡아도 여기잖아요.
여기서 배팅할 수 있는 거지. 공격적인 사람은 아침에 바로 시가 배팅 해가지고 여유를 먹고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밀리면은 이런 부분에서 또 배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돌파 자리니까 뭐 여기서 돌파를 보고 이 고가창을 보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 종목을 이미 배팅을 해야지가 전날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전날 이미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종목을 봤으면 이날 무조건 오전에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안 깨지면 어차피 대응은 여기니까 대응은 여기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 종목을 여기서 샀더라도 여기 샀으면 이미 뭐 거의 20몇 프로 먹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왜 얘는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냐면 이건 수급주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해보면 예. 세력주는 이미 자리를 만든 다음에 뛰어가지고 들어가면 오히려 물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급등주나 작전주는 수급주는 오히려 그 호재를 가지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대응을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개꿀 찬스가 되는 거예요. 이날은 개꿀 찬스가 되는 11월 5일이었습니다. 이 임침택도 실제로 내가 수급 매매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푸근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 됐던 거죠. 이런 거는 이렇게 끝나면 당연히 스윙으로 들고 가는 거죠. 이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거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수급은 뭐다? 지금 얘 올린 놈이 외국인이잖아. 그 외국인 이탈이 나온 날부터 나도 팔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거의 뭐 25% 먹는 자리니까 뭐 얼마나 더 먹을지.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가면 얘가 이제 수급 서잉에서 그죠? 수급 서잉이었고 자리를 봅시다. 쭉 보면 예, 수급 서잉으로 끝내야겠네요. 뭐 중장기로 하긴 좀 애매하고, 왜냐하면 이미 오버슈팅이 약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잉 자리로서 어디까지 먹을지 보고 이제 매도 관점으로 잘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심택도 굉장히 최근에 거의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네요. 네. 초보들이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 배팅 자체가 양봉 매수고 돌파기 때문에 돌파는 사실 조금 경험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수급 매매 관점에서는 굉장히 개꿀 자리였다. 이 자리는 심택도 굉장히, 그래서 저도 관심 종목이 있어서 지금 바로 눌러서 보여드렸죠. 네. 저번 주에 굉장히 모을 수 있는 자리였고, 만약에 스윙으로 노린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니고 이제 이 외국인들이 영어진도 차익 실현을 아마 하면서 떨고 같긴 한데, 나오는 물량을 보고 그리고 다시 재매집하는 걸 보고 이제 판단에 대해서 당장 스윙의 자리는 당장은 없겠지만, 단타 관점에서는 예, 이렇게 스윙은 이미 들고 있는 부분들만 스윙을 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만약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이 외국인 흐름을 보면서 단타는 충분히 또 한 번 노려볼 수도 있겠죠. 아직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 5만원까지 찍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스윙 관점으로 보는 자리는 여기였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가지고 계세요? 네, 잘하셨네요. 네. 이런 자리에서 빨리 이날 들어간 사람은 지금 스윙으로 쭉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급, 외국인 수급 체크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이 추세가 안 깨지는 거를, 추세선을 안 깬다면 뭐 들고 더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추세선 있잖아요. 이런 추세선을 쭉 꺼서 들고 가는 거고, 한번 뭐 이렇게 치다가 외국인들이 나간 흐름이 보이면 물량을 같이 좀 팔면 되고,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미 수익 중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심택도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는 수급주 관점으로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각도가 좀 가팔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긴장을 하고 매도의 관점에서 이제 슬슬 보긴 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저번주에 굉장히 꿀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었네요. 네. 어쨌든 앞으로 계속 흐름을 얘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